시금치를 씻고 있는 한 남자. 그는 오늘의 주인공 창욱. 창욱은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합니다. 콩나물과 시금치나물. 이 둘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익숙해서 사온 것일 수 있다. 만들기도 간단하니까. 처음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묻혔지만 요즘은 손을 잘 씻고 맨손으로 묻힌다. 나물에서 손맛이 빠지면 섭섭하다. 그때 출근길에 나선 아내 다정. 급해? 한술 뜨고 가. 한술 뜨라는 말에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뱉어버리죠. 그리고 그녀의 첫마디는 못 먹겠다. 진짜 미안. 나 일단 그냥 나갈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재호야, 너 엄마랑 같이 나간다며. 나 늦었어. 야, 재호 아침 안 먹을래? 저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야, 아침부터 그게 나오겠니? 학교에서 문자 오겠지. 그리고 결과 나오면 엄마한테도 알려줘. 걱정하지 마. 꼭 붙을 거야. 창욱은 혼자 마트에 왔습니다. 그때 그에게 말을 거는 한 직원. 어서 오세요, 회원님. 뭐 찾는 거 있으세요? 맛있는 거요? 예. 아니, 내가 어제 저 콩나물이랑 시금치 사갔는데 콩나물 뭐 지금 망한 거. 남은 걸로 뭐 좀 해볼까 그러는데. 많죠. 그는 야심차게 잡채를 제안합니다. 잡채. 잡채에 시금치 빠지면 아 섭섭하죠. 당면 있어요? 잠시만요. 열정 넘치는 직원 덕분에 장보기는 수월하게 진행되고. 돼지고기. 아니, 나 고기 대신 이 표고버섯 쓸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사지 않는 창욱. 아, 그러면은 저기 저희가 천연 발효 간장이 새로 나왔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무염 잡채 할 거라 간장도 필요 없어요. 그 잡채에 고기도 안 넣고 간장도 안 넣으신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맛이지? 몸에 좋은 맛이요. 아. 한편 수능이 끝나고 대학 발표만 남겨둔 재우와 친구들. 오늘 합격자 발표라며. 문자 왔어? 아니. 너 합격하면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난 그냥 끝나서 좋아. 그래서 정말 바라는 거 없다고? 바라는 거? 아빠 다시 나가는 거. 너네 아빠 집에 오셨어? 왜? 궁금한 게 많았던 그녀는 또다시 질문을 이어가지만. 근데 니네 엄마 아빠 진짜 재결합 하는 거야?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시각 만리장성에 도착한 창욱. 고춧가루를 듬뿍 뿌리고 짜장면을 먹는데 그의 시야에 들어온 고춧가루. 다시 마트에 찾아와 다짜고짜 청양고추부터 찾습니다. 아저씨. 아, 깜짝. 청양고추 있어요? 청양고추. 그 건강한 맛 찾으셨었는데. 청양고추 있냐고. 청양고추다. 그런데 강렬한 빨간 고추에 눈이 간 창욱.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아, 이거, 이건 안 돼요. 그것은 이름하여 이게 쥐똥고추라고. 이거 엄청 매운 거예요. 이게 아주 색깔이 좋은데. 아,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음식에 못 쓰시거든요.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한편 출판사에서 일하는 다정은 오랜만에 책을 출간하는 임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집 앞까지 쳐들어오네. 빚쟁이 납셨어. 글빚도 빚이지. 앉으세요, 작가님. 잠깐 묵혔다가 마지막 한 번만 손보고 넘기겠다는데 구글 못 들어오. 자기 글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다던 그녀에게 다정은 자기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혜영아.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 사실 그녀는 얼마 전 대장암이라는 병을 선고받았죠. 대장에서 시작해서 현재 난소까지 암이 전이됐어요. 하루빨리 입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며 약물치료와 식단관리를 병행하시면. 아니요. 우선은 집에서 통원으로 해볼게요. 환자분을 좀 도와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음식 준비라든지 항암치료가 워낙에 체력을 요구해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 좀 하라니까. 잔소리할 기회 생겨 좋겠네. 다정은 이혼을 준비 중인 남편 창욱에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날 돌봐줬으면 좋겠어. 언젠간 간병시설로 들어가야겠지만 그 전까진 환자처럼 안 살고 싶어. 그런데 너무나 뻔뻔했던 다정. 자기가 싫음 말고. 아 진짜. 아 부탁이 뭐 그러냐. 자존심이 뭐야. 그런 거 정말 아니야. 이제는 자기 삶도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걸 잠시 멈춰달라는 부탁이잖아. 그렇게 오래는 아닐 거야.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말을 좀 하지 마라 좀. 바로 대답 안 해도 돼. 그만 가야겠다. 재우 학원 끝날 시간 됐어. 재우야, 아빠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고3이라 정신없지? 엄마 일도 바쁘고 너 공부 챙기기 벅차서 아빠한테 SOS 친 거야. 시험 끝날 때까지 없는 데도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재우는 이혼을 준비하며 떨어져 살던 아빠 창욱이 좋게 보일 리 없었죠. 현재로 돌아와 잡채 요리를 하고 있는 창욱. 당면을 볶을 땐 서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기름을 조금 쓴다. 폼은 좀 엉성하지만 잡채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리 소금이나 간장을 쓰지 않았다 해도 너무 밍밍하다. 그런데 너무나 밍밍했던 잡채. 아, 쥐똥고추가 있었지. 요리에 폼이 안 날 때는 매운맛이 제격이다. 하나로는 부족한 것 같아 두 개를 더 썰어 넣었다. 쥐똥고추를 무려 세 개나 넣은 창욱. 마침 거실로 나온 다정. 다 됐어. 일로 와서 앉아. 내가 자기한테 케어를 부탁했을 때 왜 오케이를 했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 그런 거 아니잖아. 남편과 아내. 이 둘이 꼭 특별한 관계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아팠다면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의 대답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잡채를 먹어보는데. 아, 여기 뭐는 거야? 쥐똥고추의 매운맛 공격에 호되게 당한 다정. 아, 이거 대구고추잖아. 물 좀. 얼음물 좀. 아. 자. 얼음물로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야, 먹지 마라. 사람 잡겠다. 내가 다른 거 해줄게. 그런데 접시를 놓지 않습니다. 괜찮아. 맛있어. 계속 밍밍한 것만 먹다가 매운 게 들어오니까 입맛이 확 도네. 그제서야 창욱도 잡채를 한 입 먹어보는데. 아, 너무 심하다. 무지무지하게 매웠지만 폼은 뒤따났다. 무염이라는 밍밍함을 이기는 매운맛에 눈물을 뿌리며 아내는 잡채를 정신없이 먹었다.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나도. 아들 왔어? 다정은 대학에 합격한 아들 재우를 한껏 안아줍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로. 어째 엄마가 나보다 더 재수가 무서웠나 봐. 아빠가 잡채해놨는데 먹어볼래? 엄마가 차려줄게.
어쨌든 아내가 오래간만에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됐지. 며칠 후 요리에 자신이 생긴 창욱, 신청 요리를 받아봅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다 되나요? 뭐 되지. 레시피야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자신만만한데. 그때 한 사진이 눈에 들어온 다정. 제주도에서 재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재우 봐. 저 때만 해도 애기였는데. 저기 참 이쁘네. 어디야 저기? 저기 어디였더라? 물 진짜 맑았었는데. 그런데 장소가 기억나지 않았죠. 생각났다. 어딘데? 아니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생각났다고. 돈배국수. 그녀가 먹고 싶었던 건 제주도에서 재우와 함께 먹었던 돈배국수였습니다. 돈배국수가 진짜 맛있었어. 돈배국수? 태어나서 돈배국수란 걸 처음 들어본 창욱. 근처 제주도시 국수를 파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것을 요리하기는 어렵다. 맛을 모르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오래 구운 돼지 사골 국물에 면은 중면을 썼다. 이제 맛은 알겠는데 이걸 집에서 어떻게 만들지? 사고를 짚던 바로 그때. 어, 회원님 채식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집사람이 좀 기운 없어 해서 먹는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사골곰탕이 기력 회복에는 최고죠. 돈배국수라고 하세요? 돼지뼈로 국물 내고 통삼겹 삶아서 고명으로 얹고. 근데 이게 집에서 그 국물 내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현실성을 고려하여 간편한 육수팩을 제안합니다. 이거 쓰세요. 집에서 뼈를 언제 봐요? 그냥 수육 삶은 육수에 이거 1:1로 섞어 쓰시면 맛은 인간적으로 정말 차이 없어요. 돼지고기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제주도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까탈을 부렸다. 제주도 방언으로 도마를 돈배라고 한다. 수육만 잘 삶아지면 다 준비된 셈이니 급할 게 없다. 배가 고파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정성스럽게 끓인 돈배국수를 건네는 창욱. 근데 이게 뭐야? 돈배국수 먹고 싶다 그랬잖아. 마침 집에 도착한 재호. 반갑습니다. 재호야. 딱 맞춰왔네. 앉아 저녁 먹자. 그렇게 오란도란 저녁을 먹게 되는데. 맛있다. 야 재호야. 그 엄마랑 제주도에 가서 먹던 그 국수랑 맛 비슷하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먹었던 돈배국수와는 거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잘 좀 생각해봐. 비슷해 안 비슷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맛있다잖아. 진짜 괜찮아. 야 너 여기가 어디였는지 기억나냐? 야, 엄마는 여기가 어디였는지 텅 기억이 안 난단다. 엄마 여기... 아유 말하지 마. 아무도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생각해낼 거야. 아내의 기억 속의 돈배국수는 내가 먹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다. 그렇다면 모르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나선 셈이다. 블로그에 돈배국수를 올리고 댓글을 확인해 보는데 제주 전통식이라. 자신이 만든 국수가 제주 전통식과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번엔 마트가 아닌 도서관부터 찾은 창욱. 돈배국수의 시작은 잔치 음식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해조류를 몽땅 일본으로 공출해가는 바람에 돼지고기 육수에 국수를 말아낸 것이 돈배국수의 기원이라 한다. 그렇게 제주 전통식으로 차근차근 국수를 만들어 봅니다. 돼지고기 삶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된장을 풀고 대파, 통마늘, 생강, 통후추, 월계수잎. 네, 이럴 줄 알았지.
필요할 때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미각에는 기억을 불러내는 힘이 있다. 돈매국수를 먹으며 제주도 바닷가의 눈부신 오후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뭘 그렇게 부산하게 만들었어? 돈배국수. 어? 저번에 먹었잖아. 그 맛 아니라며. 이번엔 좀 달라요. 한번 먹어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 이것도 아니면 난 포기야. 기대 반, 의심 반, 다정은 돈배국수를 먹어보는데 바로 그때 그 바닷바람과 풍경들이 떠오릅니다. 곽지! 어? 곽지 해수욕장 에어링은 노천탕도 있고 커다란 해녀상도 있고. 아우 속이 다 시원하다. 아니 이걸 먹으니까 딱 생각이 나냐. 재호 나왔어. 재호야, 곽지 해수욕장 다솔이모랑 갔었던 데 간봤지? 아, 그 이제 생각난 거야?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라. 아... 제주 전통 돈배국수는 국물 맛부터 특별하다. 담백하고 깊다. 그 특별한 맛이 기억 속의 장소와 어우러져 기적을 일으킨다. 응원 댓글이 달리던 그 순간. 엄마! 엄마 왜 그래? 아빠, 엄마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어? 자,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안 되겠어? 아빠 그냥 119에 전화. 아. 응급차 부르라고.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다른 긴급 환자들로 인해 병원은 인산인해였죠. 엄마 지금도 많이 아파? 재훈은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뭐 이래? 환자를 빨리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재우야, 선생님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아니, 아픈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검사 결과 나오는 중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자, 재호야, 응급실 원래 이래. 결국 불똥이 아빠에게 튀어버리고. 아니, 엄마 지금 아빠가 해준 음식 먹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재호야, 그런 거 아니야. 막말로 누가 우리 밥 해달라 그랬어요? 따로 살 때도 맘대로, 같이 사는 것도 맘대로. 그깟 요리해주면 갑자기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하다. 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저 엄마한테는 벌써 얘기했지만 입학하면 독립할 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허락하시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아, 필요 없어요. 보다 못한 다정이 나서게 됩니다. 엄마 왜? 엄마가 사실은 좀 많이 아파. 어? 엄마 대장암이래. 장폐색은 아니고 상복부 통증, 위경련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요? 재호야. 장폐색이었으면 장이 막혀서 음식물 섭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음식물 섭취를 조심하시면 호전되실 겁니다. 아, 그럼 저 어떤 식으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죽이나 스프같이 무르고 건더기 없는 음식으로 천천히 시작하시고 무염무지방을 너무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게 하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창욱은 집에 있는 모든 채소를 꺼내 다지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모두 썰어놓고 푹 꼬아서 넘기기 좋은 채소 수프를 만든다. 채소를 고아낸 물은 거의 만병통치에 가까울 만큼 건강에 좋다. 잠은 잘 잤어? 죽은 사람처럼 잤다 꿈도 안 꾸고. 약이 독한가 봐. 그러니까 속을 좀 채워야지. 뭐 넣은 거야? 진짜 좋아, 맛있고 잘 넘어가고. 채소. 채소 씻고 다듬는 일이 많았겠네. 먹을만하다니까 다행이다. 아, 나 저기 강이 있어서 잠깐 좀 나갔다 올게. 먹고 여기 옆에다 놔둬. 응?
엄마의 소식을 듣고 생각에 잠긴 재호. 마침 엄마가 찾아오고. 엄마 들어가도 돼? 이렇게 알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많이 놀랐지. 언제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 입시 준비하느라 못하고 합격 발표 기다린다 못하고. 그녀가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아들 재우를 위한 것뿐이었죠. 많이 안 좋은 거야? 암이니까. 그래도 치료 열심히 받고 관리 잘하면 많이 좋아질 거야. 아빠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근데 막상 엄마가 병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도 아빠더라. 난 어른들 생각 모르겠어. 엄마도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올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2주 동안 휴강입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1월 5일 뵙겠습니다. 한편 수강생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창욱.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올 한 해 저희들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스의 정체는 굴비였죠. 그리고 굴비하라는 수강생들의 쪽지. 학교 빼먹은 건 그렇다 치고 속은 왜 씹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재우를 찾은 여자친구 여진. 너 바람났냐? 그런 거 아니야. 안 죽은 거 확인했으니까 나 갈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 여진을 보며 머릿속이 더욱더 복잡해지만 갑니다. 해풍에 말린 조기인 굴비가 그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굽필꿀 안일비. 힘든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비장함이 배어 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굴비하겠습니다. 이게 웬 굴비야? 어? 이거 어디서 났어? 연말이라고 학생들이 선물로 줬어. 당장 좀 그러니까 당신 속 나아지면 그때 같이 해서 먹자. 뭘 그래. 재호 입은 입 아니야. 오늘 저녁에 해줘. 난 자린고비하지 뭐. 그런데 굴비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았죠. 굴비를 먹어만 봤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인터넷에 물어보기로 한다. 아가미 쪽으로 나무 젓가락을 넣어서 내장을 떼라? 뭐라고? 하지만 인터넷으로 배우기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아내 다정에게 물어봅니다. 나 저 굴비 찔라고 그러는데 비린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찌고 나서 프라이팬에 잠깐 굽기만 하면 돼. 그럼 껍질이 바삭해져서 맛있어. 어, 알았어. 아내의 말대로 찌고 굽기만 했더니 맛있는 굴비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0분 찌고 잠깐 구웠다. 뭐가 좀 허전한데? 보리굴비에 녹차물이 없으면 섭섭하지. 그런데 똑 떨어진 녹차. 하필이면 녹차가 떨어졌다. 나가서 사와야겠다. 녹차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밖에 나와 있는 재우를 보게 됩니다. 전 대학원 가면 제할 일 끝나는 거다 생각했지. 지금까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재우는 얼마 전 엄마의 대장암 소식으로 그동안 자책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거 엄마가 너 걱정할까봐 너한테 말 안 해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 근데 아빠한테 말했잖아요. 그러게. 두 분 이혼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랬지. 엄마 아프다는 거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엄마는 아빠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솔직한 답 아닌 것 같고. 사랑도 아니면 의리 같은 거예요? 의리? 엄마가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빠였다고 느꼈던 것 같아. 엄마하고 아빠는 뭐 그런 사이니까. 야, 엄마 걱정하겠다. 야, 들어가자.
남자들은 비밀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오고 다정은 아들 재호를 위해 손수 굴비를 발라줍니다. 응, 엄마도 좀 먹어야 되는데. 얘 좀 봐. 이게 네 거고 엄마 건 냉장고에 있어. 그럼 아빠 건? 여기 있다, 아빠 거. 자, 굴비 먹고 우리 다들 굴비하자. 굴할 굴 아닐 비. 이 굴비는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빠는 보면 부엌에서 요리보다 검색을 더 하는 것 같다. 자, 내가 한 마리 더 가져올게. 여진을 찾아온 재호,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이게 뭐야? 오, 나 주웠다. 오늘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오다가 길에 있길래. 그 좋은 거야, 되게. 기대한다. 나 간다. 고마워. 그리고 그 안엔 예? 야! 이게 뭔데? 굴비하라고. 간다. 아빠? 어. 어, 왜?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책 들어. 책이요? 너 아침 먹을래? 아니요. 아, 엄마가 불러요. 어, 야, 너 이거 좀 적고 있어. 그는 아들 재우에게 부엌을 맡기고 다정을 찾아가는데. 어디 가게? 오늘 12월 31일이잖아. 회사 나가보려고. 회사를 비운 지 오래되었다며 오늘은 꼭 나가봐야겠다는 다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회사 너무 오래 비어서 애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창욱은 그런 그녀가 걱정되었고. 아이, 잘 먹지도 못하는데.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운전할게. 우리 옛날에 뭐 출퇴근 많이 같이 했었잖아. 오랜만에 옛날 기분 한번 내보지 뭐. 그때 다급한 재우의 목소리. 아빠! 아빠!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야, 불 줄여, 불 줄여. 가스레인지를 다 끓여던 그 순간. 어, 괜찮아, 아빠? 아, 괜찮아, 괜찮아. 고맙다. 네. 맨날 운전하고 다니던 길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네. 누가 먹물난이랄까봐 운전하면서도 책을 들어요. 듣기로 끝내기는 좀 아깝고 이거 자주 읽어보려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다정. 혼자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서 다행이야. 자꾸 그런 소리 할래? 나라고 하고 싶은 얘기겠어. 같이 있는 사람 생각해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녀는 이러나 저러나 회사 걱정뿐이었죠. 회사 다시 들어올 생각 없어? 한두 곳만 끌어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밥 해드리기도 바쁘네요. 어디 묶여있는 거 참 싫어해. 이런 사람이 결혼 생활은 어떻게 했나 몰라. 겁도 망했지. 아, 둘 다 귀하랑 엮여있거든요. 그러네. 한편 대학에 떨어진 여진. 아, 나 진짜 어떡해. 세상 망했냐? 대학 떨어져 봤어, 너? 알았어. 가자.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학교 좀 더 빠지고 사람답게 살아보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 얼마나 사람답냔 말이야. 좀 배우다 디저트 카페 차리면. 너 재수 안 하고? 아, 내년에도 이 짓을 또 하라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지만 그는 위로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남이야? 남 얘기하듯이 그러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줘? 나한테 과외알바라도 하시게? 지금이야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다시 시작해야지. 네가 뭘 알아? 남의 기분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야, 왜 도와준다는 사람한테 화를 내냐?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던진다고 그게 위로냐? 어? 위로야?
여진은 제대로 열폭한 뒤 자리를 뜨게 되고. 야. 김혜영 작가 책 초판본 나왔고요. 작가님한테 저자 증정본을 보내려고 했는데 연말이라 택배사가 다 쉬네요. 새 책 냄새는 맡을 때마다 좋아. 다정은 그녀에게 본론을 얘기합니다. 민영아, 우리가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지? 강 작가님 책 표지 아트 맡기신 게 10년 전이니까. 맞다, 그 표지 기억난다. 참 마음에 들었었어. 그때 코 잘못 끼어서 지금까지 왔구나. 좋아서 한 일인데요? 책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귀해. 그래서 말인데 출판사를 맡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준비가 되길 기다려주는 일이 얼마나 있겠니. 맞이하는 거지. 당장 답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잘 생각해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또 괜찮아지면 내가 언제 물을지도 몰라.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오래전에 다정과 함께 방문했던 칼국수 집을 다시 찾은 창욱. 아, 배고프다. 여기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긴 무슨 칼국수예요? 해물은 안 되고 장칼국수만 돼. 두 개 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뭘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어. 자기도 먹어봐. 금식은 금식할 때보다 먹기 시작할 때가 더 힘들다. 하지만 그곳에 할머니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았죠. 맛있게 드세요. 네. 가벼운 병이라면 한두 주쯤 금식하고 다시 먹기 시작할 때 잘 조절하면 씻은 듯이 낫기도 한다. 하지만 암과 싸우는 사람이라면 1년이나 혹은 그 이상을 몸은 그리움과 싸워야 한다. 매워요? 네. 여전히 맛있네요. 칼국수는 어땠어? 뭐 그냥 뭐 얼마했어. 아직도 그 할머니가 하셔? 뭐 여전히 무뚝뚝한 건 뭐 여전하시더라요. 어떻게 이제 집으로 갈까? 어, 그래 가자. 한편 제대로 삐친 여진을 뒤따라가는 재호. 그들이 도착한 건 바다가 보이는 항구였죠. 갈 데 없네. 뭐하러 여기까지 따라와. 올해 마지막 해다. 남들은 해맞이하러 정동진 간다는데 우리는 거꾸로 왔네. 가는 애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녀의 말에 누군가가 떠오른 재호.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어머, 네가 왜 울어? 통곡은 내가 해야지. 엄마가 많이 아프셔. 암이시래. 장 좀 보고 가자. 호석에. 새해 첫날인데 떡국은 해야지. 떡국을 먹기 위해 함께 장을 보러 온 창욱과 다정. 회원님. 그때 열정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그동안. 뭐? 어? 그런데 낯이 익은 한 남자. 두 분 부부세요? 저 새우살 들어온 거 있어요. 아, 그럼요. 얼마나 드릴까요? 200g 정도. 잠시만요. 아, 싹싹한 건 여전하네. 자기네 집 떡국 있잖아. 우리 집? 설 세러 갈 때마다 떡국 두 그릇씩 먹었던 것 같아. 그럼 저 굴 있어야지, 굴. 굴 들어왔나? 야, 새우살이요. 생굴 있죠? 있지요, 잠시만요. 뭔지 몰랐나? 같이 오신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 저 재호 아니야? 하지만 창욱은 눈치가 없었죠. 태워서 갈까? 아니야, 그냥 지나가. 둘이 데이트하나 본데 방해하면 안 되지. 아휴, 그립다. 데이트. 어쨌든 설날에는 그리운 떡국을 먹기로 했다. 아침 일찍부터
물에 불려둔 떡이 제법 부들부들해졌다. 아빠, 너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예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떡국을 만들기로 합니다. 어머님이 하시던 대로 할 수 있겠어? 고명으로 얹은 지단만 만들면 끝이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어머님 생각나네. 그 파 다 담았으면 일로 좀 갖다 줘. 조금만 있다가. 양집 머리를 잘게 찍고 가진 양념으로 묻혀 고명을 만들고 프라이팬의 기름은 아주 조금만 둘러 흰자 따로 노른자 따로 달걀을 얇게 바르듯 편다. 칼질을 하는 창호과 다정. 그때 창욱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쓰는 칼질의 속도가 아내의 칼질보다 빠르다. 내 솜씨가 는 걸까? 아니면 아내가 힘이 붙여서 그런 걸까? 좀 쉬어야겠다. 떡국 좀 빨리 끓여줘. 오랜만에 이랬더니 배고프다. 짜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 거 저염식으로 따로 끓여줄게. 나 오늘 같이 먹을래. 하지만 그녀는 오늘만큼은 저염식 식사보단 그리움을 함께하고 싶었죠. 그래, 오늘 같이 먹자. 누가 그리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간절히 그리던 것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란 불안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그리움만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워할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생굴을 넣어 시원하게 끓인 육수를 쓰고 오전 내내 만든 고명으로 간을 맞추어 떡국을 끓였다. 아들을 깨워 셋이서 맛있게 먹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 다 떨치고 그냥 맛있게 설날 떡국. 냉장고에 있던 사과와 당근. 아침에는 당근을 섞은 사과 주스를 만든다. 사과는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넣어야 약이 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호. 사과 하나 먹을래? 저 아침 안 먹잖아요. 갔다 와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 피크에 빨리 도달하고 마음이 급해진 췌장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한다. 딸기, 사과, 배는 그 당도에 비해 혈당 지수가 두부보다 낮다. 하나마나한 말이겠지만 혈당 지수 하나로 식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먹을거리에도 하나의 정답 같은 건 없다. 창욱은 그녀에게 사과 당근 주스를 건네고 택배를 뜨는데. 그건 뭐야? 비상벨. 그것은 아내 다정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비상벨이었죠. 전화 한 통 걸지 못할 정도로 아프진 않거든요. 비상시에 쓰라고 비상벨이지. 그러지 말고 그냥 안방에서 같이 자면 되잖아. 농담이야.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올 때 장 보려고 그러는데. 소스에 파인애플 들어간 탕수육 있잖아. 그게 그렇게 생각났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니, 주스도 다 못 마시면서 무슨 탕수육이야. 결국 탕수육 때문에 싸움이 번지고 맙니다. 먹고 싶은 게 뭐냐며 생각난 거 대답한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네. 미안해. 아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나도 한다고 하는 거니까. 미안하다니까 왜 또 시비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자축해줘. 아, 미안하다니까. 아, 정말이야. 고소한 자축도 먹고 싶었어.
한편 의과대 수업을 청강하러 온 재호. 어느 특정 주기에 있는 세포에만 작용하는 세포주기 특이약제와 증식상에 있는 세포에는 주기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세포주기 비특이약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중 분열과 증식이 활발한 부분인 위장관의 점막, 머리카락, 골수, 생식계 세포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쪽 주의 학생. 하지만 얼마 못 가 들켜버리고 말죠. 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 과 학생 아니지? 사진과 학생이 의대 수업을 청강하는 건 처음 보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건 시간 낭비 밖에. 엄마가 아프세요? 암이시겠구나. 300초라는 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집신나물이랑 같이 쓰면 말기암세포를 80에서 90%까지 낮춰준다는데 교수님도 들어보셨나요? 많이 힘드시죠? 네? 아까 항암 받으실 때 옆에서 나도 받았는데 계속 눈 감고 계시길래 주무시나 싶어서 말 못 붙였어요. 몇 차세요? 3차인 것 같네요. 이제 시작이시구나. 난 7차. 처음엔 영 못 견딜 것 같아도 그것도 계속하면 할만해요. 수술까지는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병원에서 나온 다정은 무언가 생각에 잠기게 되고 여기 머물러서 재호도 나름 암을 고치는 법을 찾아보고 조금 지치거나 창욱은 오늘도 아내 다정을 위해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 다정. 기사님, 목적지 좀 바꿀게요. 그곳은 묘지들이 있는 추모관이었죠. 묘비 없는 나무가 비어있는 자리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자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괜찮아? 아니, 숨이 차서 그래. 너무 힘들면 끝까지 안 올라가도 돼. 아휴, 좀 쉬자. 위에서 뭐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급할 게 뭐 있어. 쉬다 가다 하다 보면 끝까지 올라가겠지 뭐. 과거 창욱은 힘들어하는 다정에게 약과를 건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밥솥 소리에 잠이 깬 창욱. 왔구나. 야 재호야, 그럼 나 네 노트북 좀 빌려줄래? 이 메일 보내야 되는데 아빠 노트북이 이렇게 맛이 갔다. 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고맙다. 결국 정상에 도착한 다정.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혜영아. 나 니네 집 근처에 와 있는데 커피 한잔 할까? 여기가 어디냐면. 하지만 혜영은 그녀가 추모관에 간 것이 못마땅했죠. 이제 혼자서 몇 자리도 보러 다녀? 아니 저번에 너 책 주러 갔을 때 간판이 보였길래 겸사겸사 둘러보러 간 거야. 무슨 겸사? 강 작가님도 거기 간 거 알아? 모르지. 아니 뭐라도 해 먹이겠다고 애쓰는 사람한테 이런 데를 가자 그러면 따라오겠니? 오랜만에 등산을 했어. 수목장이 산기슭에 있어서 그런지 꽤나 가파르더라고.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중간에 몇 번을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 때
정상 끝까지 올라가게 해주는 건 악도 아니고 꽝도 아니고 그냥 달큰한 약과 반쪽이더라. 약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오랜만에 커피 한잔 하니 살 것 같다. 응? 케이크 한 조각 안 먹을래? 뭔가 달달한 게 땡긴다야. 그 시각 집에선 남자들끼리 비빔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빠. 응. 혹시 300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왜? 그게 암 환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지금 엄마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당연한데 너만 빼놓고 우리끼리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미안하다. 재우가 걱정하던 모습에 무언가 떠오른 창욱. 그에게 요리 재료들을 이것저것 보여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상황버섯이고 이게 차가버섯. 그리고 겨우살이. 차전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죄다 씁쓸한 것뿐이라서 엄마가 아주 고생이 많았겠다. 어, 재우야. 이 아빠가 씁쓸한 쪽 맡을 테니까 그 네가 달달한 쪽 맡아줄래? 달달한 거야? 엄마는 치료만큼이나 위로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재우 네가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엄마도 아주 힘이 날 거야. 마침 다정이 도착하고 어, 늦었네? 그런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뭘 그렇게 숨겨, 엄마? 먹인 뭐야, 케이크지. 응? 저녁들 먹었으면 디저트로 먹어. 아니, 이거 당신 먹으려고 산 거 아니야? 난 자쭉 먹을 거야. 자쭉 해줘. 밖에 안 먹었어. 끝을 알 수 없는 힘든 치료를 견뎌내는 이에게도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움이 되려는 이에게도 누구나 달달한 위로는 필요하다. 오늘도 블로그 업로드를 하고 잠시 쉬려던 그때 어머, 아 진짜 되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아픈데 작동 안 하면 어떡해. 테스트 해봐야지. 아니 놀랬잖아. 일로 줘. 아 이런 장난하지 마 진짜. 그렇게 걱정되면 베개 가지고 와서 같이 자. 어림도다. 내가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이 사람아. 하지만 진심은 전달되는 법.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는 강창래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명 에세이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대표 배우 한석규, 김서영이 출연한 12부작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한석규님의 나레이션이 매우 돋보였던 작품으로 그의 나레이션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였으며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요리를 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들의 가슴을 또 먹먹하게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칫 무거울 뻔한 소재일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감독님 특유의 유머를 넣어 재미 또한 놓치지 않아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는 현재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역대급 힐링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뷰 영상은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래 본문과 댓글에 왓챠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전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